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치즈볼이에요. 이거는 BBQ 치즈볼이고요. 그리고 종류는 모듬 치즈볼, 그리고 황금알 치즈볼, 그리고 크림치즈볼 이렇게 시켰는데, 모듬치즈볼에는 크림치즈, 그리고 황금알치즈, 그리고 이거 쇼콜라치즈, 그리고 이거는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어요. 고구마치즈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총 토탈 100개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BBQ에서 새로 나온 모듬치즈볼 안에 들어있는 자색 고구마 치즈볼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어요.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안에 있는 고구마가 되게 부드럽고 달아요. 약간 찹쌀떡 먹는 느낌? 안에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쇼콜라 치즈볼.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대요. 와, 초콜릿 보이세요? 안에 초코 시럽? 되게 달다. 엄청 달아요. 약간 초콜릿은 초콜릿인데 약간 코코아 느낌? 이거는 황금알 치즈볼. 이걸 무슨 크림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슈크림 비슷한 맛 나는데? 약간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요. 이거는 크림 치즈볼. 이게 기본 치즈볼이에요. BBQ 기본 치즈볼. 크림 치즈볼은 안에 하얗게 크림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막 짜고 막 그렇진 않는데? 치즈인데 별로 아무 맛이 안 나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황금알 치즈볼이 제일 맛있어요. 황금알 안에 무슨 뭐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약간 슈크림 같은데 치즈 맛도 나요. 치즈 맛 나는 슈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 황금알이 체다랑 모짜랑 치즈가, 크림치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근데 왜 나는 슈크림 맛이 나지? 이게 황금알. 볼이 치즈볼이라고요? 여기 치즈볼 하나 있다. 짠! 짠! 느끼할까봐 볼케이노와 소스, 그리고 치킨무 준비했어요. 볼케이노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짠! 매운 소스.
여러분 치즈볼에서 치킨 맛이 나요. 뻥이에요. 짠. 여러분 초코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조심하세요 드실 때. 느끼할 때는 탄산. 이거는 크림치즈볼에 볼케이노 소스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의외로 맛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지? 이거 크림치즈볼은 약간 살짝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약간 치즈가 좀 짭조름한 게 좋은데 하나도 안 짭조름해요. 여러분 이거 자색 고구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초코 초코 당분간 치즈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밑에서 자꾸 치즈볼 나오나봐요. 왜 안 줄어드는 거야? 지금 이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이게 그거거든. 크림치즈볼 제일 느끼한 거. 큰일 났다. 눈사람. 여러분 저 방금 장갑을 물어가지고 뜯었어요. 이제 치즈볼이랑 장갑이랑 헷갈렸나봐. 장갑을 먹었어. 빵꾸뿌리.
자, 여러분,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끝! 끝, 끝! 어우, 나 한동안 치즈볼은 도저히 못 먹겠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치즈볼 100개 도전 먹방 해봤는데요. 치즈볼이 처음에는 되게 막 바삭바삭하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가면 갈수록 확실히 치즈가 되게 기름이다 보니까 느끼해져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한 70개까지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 뒤로 30개부터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좀 느글느글거리고 느끼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